야, 다시 해봐. 어? 원래 이 우들같이 도망다닌 사람들은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지.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. 핏줄이 땡기면 받을지도. 아니요, 안 돼요. 휴대폰도 안 되고 집전화도 안 돼요. 우리 아빠 아저씨처럼 도망다닌 건 아니겠죠? 맞다. 용실아, 용실아. 예, 여보세요? 예, 저 한주 한손이 아빠입니다, 선생님. 예. 예? 한주 한손아. 같이 가줄까? 됐어요. 아저씨는 애인이랑 화해하러 가야죠. 용서해줄까? 해줄 거예요. 나 이제 어른들 말도 믿을게요, 아저씨. 아저씨도 애인하고 잘 될 거예요. 고맙다, 응? 아, 그리고 너한테 진 빚은 다 갚은 것이다. 낭중에 달라고 하지 마라, 어? 알다가도 모르는 연체이자 같은 거 나 없는 것이다. 네. 한솔아, 다 왔다. 정말 아줌마가 이 집 주인이세요? 응. 그럼 우리 몽실이는요? 우리 한솔이 몽실이는요? 몽실아. 얘들아, 이 우편물도 가져가. 아빠 만나면 드려.
아니야, 아무것도. 한솔아, 조금 더 걸을 수 있지? 왜? 우리 돌아가야 돼. 거기로 다시 가야 돼. 왜? 우리 집으로 가면 되잖아. 아니야. 이젠 거기가 우리 집이야. 뭐야? 키엔디는 팔 빠졌고 몸신이 없고. 기운데 아빠가 찾아가셨다잖아. 네 말대로 다시 가서 기다리면 돼. 너 거기 다시 가고 싶어 했잖아. 선생님도 있고 놀이터도 있으니까. 여기 옛날에 아빠랑 같이 왔었던 덴데 생각나? 응, 문수. 그래, 한솔아. 너 여기 좀 있어. 오빠 전화하고 올게. 응? 어디? 아빠? 어? 아니. 선생님 기다리실 거 아니야. 간다고 말해야지. 우리 한솔이 다리 많이 아프지? 응, 다리는 아픈데. 근데 오빠 전화하고 꼭 올 거지? 그럼. 꼭 올 거지? 응, 기다려. 아빠, 우리 집 없어졌어. 우리 집에 갔는데 이제 우리 집 아니래.